근데 그 아까 할머니 비빔밥이 주방에서부터 비벼나가네요. 옛날에 투차지 언니가 이렇게 밥 비빔밥에다가 동그란 땡에다 해서 그거 보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 그렇게 해요. 예, 예, 따라서. 그 옛날 못 먹어 배고팠던 시절에 시장 상인들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밥을 후다닥 먹고 재볼일을 봐야 했답니다. 이때 비벼서 나온 최처자 할머니의 비빔밥은 바쁜 사람들에게 비빔밥이 아주 맛있는 딱 맞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살기 좋아진 요즘 그 옛날처럼 바쁘게 비빔밥을 먹고 자리를 일어서야 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제는 별미가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어도 군침이 도는데요.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 골목에 또 다른 떡갈비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가게는 특화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식당 근처에 이런 게 있어요? 식당 근처에요? 네. 제가 직접 손님들 드린이라고. 이야,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장독들입니다. 떡갈비를 비롯해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된장, 간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쌈채소, 특수 쌈채소라고. 이거는 용설제, 저쪽은 신선, 저쪽은 방안이 비타민. 이야, 저렇게 많아요? 처음 듣는 채소들이에요. 아니, 어머,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지수가 지금 현재 여기 심어져 있는 게 한 4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손님 상에 나가는 거예요? 네, 손님들 이게? 다 드려요, 이거를. 농장에서 직접 키워 매일 아침 딴 싱싱한 쌈채소를 원하는 만큼 한번 먹을 수 있다니. 야, 이거 손님들 좋으시겠어요. 와, 싱싱하게. 오늘 다 팔 거. 처음 보네 이거. 네, 근데 이제 요 모양이 꼭 사슴뿔처럼 생겼잖아요. 네. 사슴뿔 길경이. 안 먹어본 채소가 두 개 있는 것 같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칭 채소 박사님도 모르는 게 있을 만큼 많은 이곳의 쌈채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식. 맛이 어떠세요? 좋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인심에 있어선 둘째 가라만 서러운 떡갈비집도 있답니다. 그런데 떡갈비는 안 만드시고 이 소고기는 뭔가요? 동네 할머니가 그렇게 인심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나도 뭔가 서비스를 해야 할까 하다가 마치 친정에 서도 키우고 해서 이렇게 내게 됐어요. 여기에서는 떡갈비를 시키면 아롱사태와 육회가 서비스로 나온답니다. 어디를 가나 섭섭지 않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우리네의 식문화지만 이 정도면 손님이 수지 맞았다고 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에 떡갈비와 함께 싸먹으면 더 맛있다는 서비스 아롱사태. 와, 정말 맛있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최처자 할머니의 후한 인심은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야, 최고라고. 최처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떡갈비 골목은 오늘도 이렇게 진화해 갑니다. 떡갈비 골목에도 한가한 오후가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뭔가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장님. 어? 이거 칼이네요? 이거 오래된 것인데 장난에는 대장간이 여니까 아니 천 원만 주면은 새 걸로 해준단게. 그런게요? 응, 천 원. 새 칼로. 광주에는 아직도 도심 한가운데서 송정 5일장이 열립니다. 시골 냄새가 풍겨오는 것이 정겨움이 느껴지는데요. 아, 할머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그치라 오늘 싸다고 만원어치 사라겠더만. 이게 얼마치인데요? 만원어치. 만원어치요? 예. 이게 다요? 예. 아니 저 만원어치요.
야. 진짜 완전 거저네 거저. 무엇이 거저여 돈이 많아 이구만. 한 장이잖아요. 역시 시골 인심 대단합니다.